보신 대로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삼성과 LG전자가 강조한 올해 입하 화두는 초연결이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비자 경험에서 차이를 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강산 기자입니다. 삼성과 LG전자는 가전기기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세탁기가 LG 제품이고 주방 오븐이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이라도 브랜드에 상관없이 하나의 앱으로 제어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등수를 단순히 IoT 플랫폼 그 자체만이 아닌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합한 연결 경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성장시킬 것이고요. 스마트홈 플랫폼은 경쟁사 제품의 교체 주기 등 소비자들의 가전 사용 방식을 분석해 자사 제품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LG가 제공하는 기능을 다 쓰려면 기본적으로 연계돼서 띵키를 쓸 수밖에 없는 전체 시장에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중국 TV와 스마트폰 업체들의 하드웨어 기술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객 경험을 극대화해 보다 세밀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경쟁 업체의 새로운 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코스트 경쟁에서 상당 부분 코스트 절감 효과가 중국 같은 저가 경쟁 시장에 진입을 장벽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높은 마진에 적은 회전율을 통해서 고가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다만 중국 등 해외 업체 역시 스마트홈을 구축하게 되면 국내 가전 소비 패턴 역시 해외 업체 플랫폼에 공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홈 플랫폼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부수적 요소일 뿐 결국 개별 제품 경쟁력을 키우는 게 궁극적인 승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